시작했잖아. 자, 21번 보겠습니다. 모의고사가 왜 쉬웠는지라는 느낌이 빡 들 정도로 달경대 저쪽도 약간 좀 등급들이 높은 애들이 좀 많았어. 한 2등급이 한 4명인가? 와, 그랬거든요. 성환이 누구였더라? 아, 저기 누구였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한 4명인가 3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 이게 왜 심었는지 그냥 딱 21분 보니까 느낌 빡 오더라.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글 내용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심리학 교수가요. 들어 올렸대요. 들었대. 뭐를? 문자는. 그죠? while 나왔고 뒤에 ing 나왔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동사가 지금 과거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she하고 was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거는 지금 주어 동사 없다고 해서 저거 during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뭐를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스트레스 관리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 원리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해서 그냥 원칙 또는 원리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그녀의 학생들에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이게 왜 물어봤냐라는 뜻으로 되냐면 뒤에 의문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그러면 I'm holding, 내가 잡고 있는 이 물의 잔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래.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내용이 뭐가 나오겠느냐? 뒤에 보니까 학생들은요, shouted out various answers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니까 1kg요! 2kg요! 5kg요! 재미없어요! 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소리쳤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가지고 소리쳤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 교수가 replied, 대답을 했답니다.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doesn't matter 합니다. 절대적인 이 잔의 무게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자, 그럼 여기서 절대적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잔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잔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It depends on how long hold it 합니다. 요거 일단 별표 좀 칠게요. 달경제 미안 나 이거 빈칸 표시 안 치니까.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뭐야? 물컵? 아니요. 따로 나오는 대명사예요. 아니, 그 따로 나오는 뜻이 없어요, 이거는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답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내가 그것을 들고 있느냐야.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겠습니까? 물컵. 그렇지. 이 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잔의 원래 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hold it 그것을 즉 그것 이 잔을 for a minute 한 1분 정도 아니면 잠깐 정도 들고 있다면은 그것은 꽤 가볍게 느껴지겠죠. 가볍게 느껴지 잠깐 들고 내릴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들고 있는데 for a day straight 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이걸 들고 있다고 쳐봐. 만약에 물잔을 하루 종일 익하고 있어. 그냥 계속 익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면 it will cause 그렇게 되는 것은 심각한 고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팔에 하다못해 있잖아요. 사람이 전화를 잡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럼 내려놓은 팔 저려. 나 이런 거 겪어봤거든요. 엄마 아빠 상담할 때 좀 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래서 forcing me 나를 그럼 뭐 하게끔 해요? to drop 동그라미입니다. to drop force 목적어 잡고 뒤에 to 동사가 좀 들어간 거 이 구조는 upper point 가능하고요. 그래서 drop the glass to the floor 하니까 바닥에다가 그 잔을 내려놓도록 한다 이런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아 팔 아파 하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 계속 들고 있으면 그죠? 뭘 들고 있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 유리잔의 무게는 is the same,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서 지금 실험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유리잔의 무게는 뭐 1kg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이고 중요한 거 하나 나왔다. 줄 거라.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서술려. 자,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또는 잡고 있을수록 그것은
그것은 느껴지는데 나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더 무겁게 느껴진대. 자, 누구 이거 해석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는 지금 hold가 있고 그 다음에 feels가 있어요. 질문 들어갈게요. 이거를 하나의 문장이라고 쳤을 때 다자로 해석될 수 있는 놈은 hold입니까? feels입니까? feels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보세요. 만약에 이거 실제로 서술형 문제를 딱 냈는데 우리나라 말을 보여주고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I는 보통은 나는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라고 해석이 될 거야. 내가 그것을 뭐 오래 들고 있을수록 이런 얘기야. 내가야, 내가. 나는이 아니고 내가야. 우리나라 말을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말만 제대로 봐도 서술형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은이야. 내 지금 은는 캣띠. 그것 은이라 캣띠. 그것이가 아니고 그것 은이라 캣띠.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순서 잘 잡아놔라. 다시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분명히 얘 다짜라고 해석했다. 꼭 보면요. 분명히 내 장담컨대 이거 실제로 진짜 문제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더 오래 들수록 익하면 점점 느긋 뭐부터 쓰는지 알아? 내가부터 먼저 쓸 거야. 백방. 안 돼 그러면. 절대로. 달경지한테도 똑같은 말처럼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어쨌든 안 돼. 뭐 더 오래 뭐 할수록 하는 말부터 먼저 집어넣고 주어동사 목적어를 잡으라고. 무조건. 내가 이거 시험 냈는데 만약에 진짜 서술형 풀이인데 똑같은 내 방금 얘기했던 그 실수 똑같이 하기만 해봐라. 진짜. 나 울어버릴 거야.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As the class nodded, they'll has in agreement 합니다. 자, nodded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들의 머리를 어떻게 한 채로? 합의가 된 채로, 즉 일치한 채로, 즉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대. 그래서 애들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she continued,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의 스트레스는, 즉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all like, 뭐와 같더라? 이러한 유리잔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유리잔과 같더라. 그럼 이 사람이 할 말이 뭔데?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만약 당신이 아직도 어제의 스트레스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계신다면, 어제의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면, it's a strong sign. 그것은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바로 무슨 신호예요?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하니까 유리잔을 내려놓을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지. Let go of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하게 두다, 뭐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let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명사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벌써부터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자, 항상 뒤에 어떤 표현이 들어갔을 때에 얘를 그냥 두다, 내버려 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